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강원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4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에 겨냥해 제2의 집박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총선을 이길 수 있냐고 비판하자 장재현 의원은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수감 중인 쌍방울의 재경 총괄 본부장이 돌연 귀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그룹 자금을 관리해온 인물인데 국내 송환 거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팔에서 승객과 승무원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해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2명도 타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